안녕하세요. 영어 사도신경 우리 한줄 해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강부터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자, 오늘 다섯 번째 시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he descended into hell. He descended into hell. 자, descend 하면은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hell은 지옥이죠. 자,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자, 요게 이제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없는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지옥으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예 넣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천주교 같은 데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선조 림보에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선조 림보라는 곳에 가셔서 다시 그 예수님이 데리고 오셨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을 아주 죽음으로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영어사도신경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빼버렸죠. 그러나 영어사도신경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처참히 고통당하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다시 읽어볼까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 다음 보시면요. The third day. He rose. 자, again. 자, 여기 again입니다. 자, again from the dead. The third day는 3일째죠. 제 3일째. He rose. 자, rose는 rise의 과거형입니다. 그는 3일째 살아났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에는 3일 만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이게 the third day가 요절 같았는데 도치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강조하려고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from 뭐로부터? the dead. 자, dead가 죽은이라는 뜻이지만 the plus 이렇게 형용사를 붙이면 복수 보통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같이 읽어볼까요?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다시 읽어봅시다.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예, 수고하셨습니다.